긴 기다림 끝에 3년 만에 2022 강남 페스티벌 영동대로 K-POP 콘서트가 오는 10월 2일에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 2022 강남 페스티벌 영동대로 K-POP 콘서트 측은 3년 만에 개최되는 오프라인 공연인 만큼 국내의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화려한 라인업을 공개하며 화제를 몰고 있다. 이어 공개된 라인업은 싸이, 하이라이트, 청아, 더보이즈, 위클리까지 K-POP을 개척하며 한류를 알려온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며 그룹 소녀시대 티파니와 더보이즈 현재가 MC로 함께한다.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임팩트 공연으로 진행된 강남 페스티벌 영동대로 K-POP 콘서트는 대면 공연을 개최함에 따라 현장 관객은 10월 2일 코엑스 앞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공연 시작 전 오후 5시부터 입장할 예정이다. 입장권 예매는 선착순 무료로 진행되며 인터넷 사이트 K-POP콘을 통해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. 한편 2022 강남 페스티벌 영동대로 K-POP 콘서트는 10월 8일 밤 12시 30분에 SBS에서 방송될 예정이며 온라인 생중계는 10월 2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스브스 K-POP과 강남구청 채널에서 진행된다.